안녕하세요.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장기 불황과 경제 위기라는 그런 아주 엄혹한 환경 속에서 부모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이런 중요한 주제를 오늘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부모는 가정 경영과 관련된 경영자와 같다는 그런 생각을 세월이 가면서 더 많이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 경영의 원칙이 모두 다 가정 경영에 적용될 수 없지만 정말 가정 경영을 운영하는 경영자의 자세나 마음가짐을 갖고 살아갈 수 있으면은 우리가 훌륭한 그런 가정을 만들 수 있지 않겠냐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정말 훌륭한 부부로 살아가는 것, 그리고 아이들을 잘 키워내는 것은 지금처럼 변화가 극심하고 불황이 깊어지고 자칫 잘못하면은 경제 위기에 발발 가능성도 있고, 그리고 그렇게 잘못된 정책들이 수정 없이 계속적으로 집행되면은 아이들이 만나게 될 미래는 우리가 겪어왔던 그런 찬란한 그런 날들에 비해 가지고는 조금 더 칙칙하거나 어두울 가능성들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을 맡고 있는 경영자, 가정 경영자인 부모들은 좀더 지혜롭게 미래를 준비하고 대비하고 지금을 살아낼 그런 과업이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오늘은 제 나름대로 그런 고심하는 가정 경영자들에게 어떤 조언을 줄수 있을까라는 점을 한번 다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가정 경영자는 무엇을 해야 되는 것인가? 핵심 포인트의 첫 번째는 모든 조직이 그렇듯이 경영자 자신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핵심 포인트는 부모는 생계를 책임지는 자이다. 제가 아주 사랑하는 그런 문장이 가장은 생활비를, 사장은 매출을, 대통령은 경제 성장률을 책임지는 자이다. 이런 이야기를 절교 입에 담고 또 방송에서도 여러 번 소개했고, 그 다음에 글에서도 자주 적는다는 것은 그와 같은 데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일 겁니다. 부모가 가장 잘해야 될 것은 생계를 책임지는 자이다. 특히 가장이죠. 지금은 이제 맞벌이 되니까 가장과 모든 사람들이 다 맞벌이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다 책임자이지만 누구나 가장 잘해야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잘해야 하는 일을 정확하게 알고 그것을 잘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부분들이 바로 훌륭한 경영자의 조건이라고 이렇게 봅니다. 이런 점에서 보면 생계를 제대로 책임지는 부분들, 이것을 위해서 내가 지금 뭘 해야 될 것인가, 그리고 미래를 위해서 무엇을 준비해야 될 것인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모님들이 좀더 깊게 생각하고 또 생각에 그치지 않고 제대로 된 행동으로 실천에 옮겨져야 된다는 것이 제가 갖고 있는 핵심 포인트 첫 번째입니다. 핵심 포인트 두 번째는 직업인으로서의 경쟁력을 유지하는 데 힘을 써야 된다. 가정의 위기는 가장이 직업인으로서 경쟁력을 상실할 때 발생할 가능성들이 아주 높아집니다. 물론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인생살이는 100% 관리하거나 통제하는 것이 불가능한 겁니다. 예상치 못한 실업 상태도 발생할 수 있고, 예상치 못한 경제적 공군함에 빠질, 공경에 빠질 그런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나 항상 우리가 갖춰야 될 것은 모든 불확실성을 우리가 대비하거나 또 준비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위기가 오기 전에 여분의 시간이 있으면은 그런 직업인으로서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가정 경영자 자신이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회사 생활이란 것은 늘 마을버스와 같아서 오르는 사람이 있으면 또 내리는 사람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사를 떠났어도 자활이 가능한 그런 부분에 대한 초점을 맞추시고 항상 자신의 실력을 갈고 닦는 것이 핵심 포인트의 두 번째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핵심 포인트 세 번째는 가정 경영자 뭘 해야 되느냐? 세 번째는 가정의 리스크 관리에 만전을 꾀해야 된다. 쉽게 이야기하면 리스크 관리에 좀더 신경을 써야 된다는 것이죠. 지금 이 시대는 가장 극심한 불황 이후에 경제 위기를 발생할 그런 가능성들이 굉장히 높은 그런 시대입니다. 언제가 중요할 뿐이고, 우리가 그런 비용을 한번 정도 더 치룰 그런 가능성들이 높지 않겠느냐, 그런 우려도 있고 경고도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가정 경영에 주어질 리스크를 적극적으로 관리하는 그런 경영자가 되시기를 바라고, 첫 번째는 과장된 투자 수익률 때문에 눈이 가려지지 않도록, 뭐 예를 들면은 사기 사건이라든지 투자 사기 같은 것을 뜻하는 것이죠. 그런 부분에 절대 걸려들지 않도록 여러분이 주의하시고, 그 다음에 직장의 근속 가능성, 그리고 또한 가지는 쉽지 않은 일이지만 새로운 부수입원을
개발할 수 있는 그런 여지를 여러분이 적극적으로 찾으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 유행하는 워라벨, 모든 사람들에게 다 적용되는 일과 생활의 균형이란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항상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체력이라든지 여건이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할 수 있을 때 현업에 대한 집중력도 높이지만 동시에 또 다른 그런 가능성, 새로운 수익원의 개발이란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모색하시고 또 탐구하시고 그리고 발견에 성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포인트 네 번째입니다. 핵심 포인트 네 번째는 집안의 화목과 사랑이 넘치도록 해야 된다. 화목과 사랑이란 부분들이, 화목과 사랑이란 것은 경제적인 의미에서는 비용이 들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부분 가운데 하나죠. 어떤 상황에서든지 간에 남편과 아내, 그 집안의 두 중요한 축인 부부가 화목하고 서로 사랑하는 일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것은 어떤 역경이 오든지 어떤 경제적 상황이 펼쳐지는 간에 그것을 헤쳐나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에너지의 원천이자 또 헤쳐나가는 굉장히 중요한 도구이자 수단일 수가 있습니다. 부부 사이의 절친한 관계는 자식들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그러면 부부 사이의 절친한 관계를 유지하는 방법은 어떤 게 있겠습니까? 아주 좋은 방법이 있죠. 제가 되돌아보면은 결혼 생활을 원만하게 이룰 수 있었던 것은 첫 번째 질문은 내가 상대방을 위해서 뭘 해줄 수 있을까? 예, 사랑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이런 것에 익숙하게 되죠. 내가 상대방을 위해서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 또 다른 하나는 상대방이라면 기분이 어떨까? 내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이런 말을 했을 때, 그래서 항상 배려하는 것, 그리고 또 상대방을 긍휼히 여길 수가 있으면은 집안에 아마 사랑이 넘칠 겁니다. 그리고 대부분 우리 세대는 익숙하지 않지만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될 부분 가운데 하나는 말로서 사랑한다는 부분을 표현할 수 있는 부분들도 정말 중요한 그런 결속력을 강화하는, 뭐 아이들에게도 부부 사이에도 당신을 사랑한다, 너를 사랑한다 이런 표현이 참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자, 그럼 이제 핵심 포인트 다섯 번째는 집안에서 가장 큰 투자는 자식 농사입니다. 자식 농사가 아주 중요합니다. 제가 이제 나이가 드신 분들을 이렇게 뵈면은 정말 자식 농사 또한 100% 관리하거나 통제할 수 없지만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다 이야기죠. 그래서 재테크에도 굉장히 관심을 가지신 분들이 많지만 의외로 아버지의 무관심이 자식을 잘 키우는데 도움이 된다, 뭐 이런 이야기도 유행하는 것이 현재 상황입니다. 그러나 아이들이 자립하기, 뭐 대학을 졸업하거나 직장 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자립하는 그런 단계까지는 아이들에게 건강한 생각을 갖도록, 자립심을 갖도록, 스스로 행동에 대해 책임을 지도록 하는 거라든지, 또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어떤 상황이든 간에 정직하게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는 그런 태도 경쟁력을 갖도록 만드는 것은 부모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고 그 가운데서도 아버지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아버지는 아이들에게 일종의 깃발과 같은 존재죠. 하나의 기준과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이런 아주 기본적인 세상을 살아가는 그런 정신적인 건강함, 그 다음 태도에 대한 그런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줘야 된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궁극적으로 우리가 아이들에게 자식 농사에 성공한다는 것은 자립심을 갖고 스스로 자기 앞가름, 스스로 홀로 서기에 성공하는 것이 아니겠냐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여섯 번째는, 핵심 포인트 여섯 번째는 어디서든 활동이 가능하도록 아이들을 교육한다. 내수시장이 침체가 되고 한반도가 설령 통일이 된다고 하더라도 한국 시장이 그렇게 큰 시장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이들을 키울 때 항상 글로벌 시장, 한국을 떠나서도 크게 불편없이 아이들이 자신의 삶을 꿋꿋하게 개척해 나갈 수 있도록 도운 것은 정규교육이 모든 것을 감당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특히 언어교육, 외국어를 잘 아이들이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리고 아주 중요한 것은 오늘날 유튜브도 영상입니다만은 영상이 아주 지배하는 그런 시대로 가겠지만 한 사람이 자신의 핵심적인 그런 실력을 발휘하고 갈고 닦고 그 다음에 인간적인 깊이를 다할 수 있는 것은 역시 읽는 것을 사랑하는 마음, 읽기에 익숙한 그런 태도가, 습관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독서 습관을 유소년기부터 아주 깊게 아이들의 삶에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필요하다고 그렇게 봅니다. 그 다음 여러분들 일곱 번째는 세상 변화를 가족들이 공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세상 변화를 가족들이 공유한다. 아버지만 알고 있을 것이 아니고 세상이 어떻게 변해가고 있고 그런 세상 속에
위해서 각자가 어떤 상황에 처하게 될지, 인공지능이 활성화되고 일자리가 대체가 되면 어떤 직업이 떨지, 또 그리고 거기에 대체해서 어떤 준비를 해야 될지, 불황이 심해지고 경제 위기가 발생하게 되면 가족들이 어떤 상황에 처하게 될지, 그런 새로운 정보, 변화에 대한 새로운 정보가 사람들에게 주는 굉장히 긍정적인 에너지는 정말 잘 해내야겠다, 이런 각오와 결의와 그 다음에 약간의 그런 건설적인 건강한 그런 위기의식, 이런 부분을 보양할 수가 있고, 또 이런 부분이 있어야 어른들도 열심히 할 수 있고 아이들도 열심히 할 수가 있습니다. 과보호를 해서 아이들이 전혀 그런 세상 변화에 대한 그런 압박이나 이런 부분으로 보호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핵심 포인트 8번째는 미래가 가정문화의 부분이 되도록 한다. 가정문화입니다. 여러분, 회사에서는 조직문화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되는 조직들은 대부분 건강한 그런 조직문화를 갖고 있기 때문에 날로 날로 잘되게 됩니다. 가정문화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예를 들면은 먹고 마시고 놀고 이런 부분들이 가정문화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부분에 더해서 훨씬 더 중요한 것이 가족 구성원들이 현재 눈앞에 눈앞의 편리함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항상 시계나 시야나 안목을 멀리 볼 수 있도록, 그러니까 어떤 가정의 문화가 가족 구성원들이 항상 미래를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항상 미래를 준비하는 마음, 대비하는 마음, 자세, 이런 부분들이 어떤 가족 구성원들의 공유된 그런 문화의 일부분이 되어야겠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 핵심 포인트 9번째는 겸손이 강물처럼 흐르도록 해야 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늘 타인의 도움에 감사할 수 있도록, 자신이 가진 것에 감사할 수 있도록, 자신이 태어난 시대에 감사할 수 있도록, 자신이 태어난 조국에 감사할 수 있도록, 자신이 누리는 기술에 감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항상 가족들이 생각할 수 있어야 되고 특히 아이들에게도 그런 점을 적극적으로 부모님들이 가르쳐야 된다고 봅니다. 인간적인 겸손도 굉장히 필요하지만 지적 겸손도 필요하죠. 그러나 인간이 갖고 있는 한계성과 미약함은 절대자, 저 같은 경우는 하나님이라고 보는데, 하나님에 대한 인정이나 공경이 삶의 굳건한 기초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항상 자신을 낮추는 것은 인간적인 노력도 중요하지만 절대자의 존재를 인정하고 그분을 경외하는 것이 모든 지식과 삶과 지혜의 근본과 토대가 될 수 있으면 자연스럽게 타인을 대할 때도 겸손하게 대하죠. 그러니까 신과의 겸손함이 정립이 된 사람들은 인간적인 겸손은 아주 자연스럽게 따라올 가능성들이 매우 높다. 마지막으로 10번째입니다. 자식에게도 마감 시간을 명확히 해야 됩니다. 마감 시간은 언제까지 우리가 너를 도울 수 있다. 그 다음부터는 너가 자활에 성공해야 된다. 한국은 비교적 동양 3국 가운데 중국이나 일본에 비해서 부모님들이 자식들에게 많은 그런 지원을 하고 오랫동안 보호하려고 하는 그런 속성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보면은 그것이 한편으로는 좋아 보이지만 제 경험에 의하면은 그것이 과보호가 사람을 퇴락하게 하고 사람의 자활을 방해하는 경우를 많이 목격했습니다. 사람은 마감 시간이 있을 때만이 분발하는 존재입니다. 부모가 언제까지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이 명확하게 한계가 지어졌을 때 그때서야 비로소 정신을 차릴 수 있는 그런 가능성들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은 자식을 오랫동안 보호하는 것이 아니고 언제까지 지원하고 그 이후는 네가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것을 명확히 하는 것이라는 점을, 진정으로 자식을 사랑하는 그런 부모님이라는 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예전과 달리 경제 환경이 급변하고 앞으로 한국 상황이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는 그런 시대 상황을 가정하고 부모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10가지 점을 여러분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항상 자식 농사, 그리고 여러분 자신을 성장시키고 개발하는 것이 정말 가정 경영의 중요한 그런 부분이고, 또 특히 우리 모두가 가장이 되거나 어머니가 되거나 아버지가 되면 내가 가정의 경영자다, 그런 생각을 가지시고 삶을 힘차게 개척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